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제가 산에 취를 뜯으러 왔다가 참 득템을 많이 했는데, 오늘 요거 제가 딴 데도 있는데, 여기서 한 포기만 갖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산에 가시면, 산에, 야산에 가면, 요거 지금 그 자리공 있잖아요. 자리공. 장록 잎사귀가 요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저는 그분 한 분이니까, 이제, 이런 거, 민간요법 같은 경우는 경험에 의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시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유튜브로는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췌장암 말기이셨대요. 췌장암 말기셨는데,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죽으러 갔다 그러죠? 이제 말기니까. 죽으러 가려고 갔는데, 그 흔집에, 쓰러져 가는 헌집에 이렇게 그냥 자리공이 씨가 떨어져서 그냥 소복히 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자리공이 소복히 났는데 먹을 거는 없고 에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이분이 이래 뒤지나 저래 뒤지나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자리공 잎사귀를 따가지고 데쳐서 우려가지고 하루 정도 우려가지고 이거를 나물로 먹기 시작했는데 집에는 이나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헌집에 왜 그게 그냥 헌집에 막그 이런 게 엄청 났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를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만 계속 드셨대요. 그런데 점점 이게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 죽을 때가 됐는데 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장록 지금 뿌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왜 죽을 만큼 허리 아플 때어등 돼지 등뼈 찜으로 이거는 이제 장록수가 그 이게 이이 사약을 이 뿌리를 먹고 사약을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장록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건데요. 요 뿌리가 허리 아플 때 등뼈 찜할 때 이렇게 쓰는 거지만 요거는 그 췌장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 이제 이어갈게요. 그분이 계속 이거를 드셨대요. 근데 나중에 점점 통증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얘기한 게 그분 지인이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드셨더니 나중에 췌장암 말기인데 고쳤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저는 그러니까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혹시 아프신 분들 나물로 어차피 나물이니까 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나물로 먹거든요, 여러분. 묵나물로도 해서 먹고 그다음 데쳐서 이거 나물로도 먹는데 췌장암 말기이신 분이 이걸 나물로 이것밖에 드신 게 없대요. 거기에 나물이 집에 헌집에 이것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걸 먹었는데 낫다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이 나물도 췌장암이 아니라 다른 암에도 혹시 좋지 않을까요? 이게 독 있는 게 혹시 약이 되려면 약이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으니까 한번 요 장록 요때 나물 자리공 잎사귀 나물 요때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 자, 제가 나물까지 갈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 질게요. 자, 여기 뿌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